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지역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담은 뉴스박스 9월 7일 화요일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간추린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가을철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률이 올 8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4% 급증함에 따라 가을철 발생 사례를 분석해 맞춤형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태풍 호우로 인한 오염원의 수계 전파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3단계 방역 조치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17일과 종료 직후인 23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도내 축산시설과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소독한다고 전했으며 이달 말까지 모든 양돈 농가 307곳에 대한 차단 방역 실태를 점검해 방역 취약점도 보완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충북 청주시가 7일인 오늘부터 내달 17일까지 2021 청주 공예비엔날레가 열리는 문화제조청에서 국제교류도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KTX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사진전인 이번 국제교류도시 사진전은 각 도시의 특색과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담은 2021 Hope Again이라는 주제로 미국 벨링햄시와 일본 도토리시, 중국 우한시 등 청주시와 교류 중인 6개국 11개 도시가 참여하며 사진전 영상은 청주시청 유튜브, 청주시 관광 유튜브, 놀면 뭐해유에도 게재됩니다. 네, 이어지는 소식은 모닝톡으로 유데일리 충청세종지부 김정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어제부터죠. 네. 이 국가재난지원금 지급이 또 실시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6일 9시부터 이제 신청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네. 카드사 홈페이지나 이제 그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앱 등에서 이제 그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원금은 뭐 이제 그 하위 소득 88% 1인당 25만 원씩 지원됩니다. 그렇죠. 네. 하위 88% 25만 원씩 네. 1인당 지원이 되는데요. 그 신청 기준이 있다고 하던데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전해 주시죠. 네, 신청 기준은 먼저 그 미성년자 뭐 이런 분들은 먼저 세대주가 신청을 하면 되고요. 네. 어쨌든 그 접속 장애 뭐 이런 거 잘 이제 그 확인하셔 가지고 본인이 그 자주 이용하는 카드사 모든 카드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네. 거 또 이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6일 날 같은 경우에는 71년생 뭐 이렇게 일자하고 이자 들어가는 끝부분 생년월일이 네. 끝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화요일 날은 72년 그 77년생 뭐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면 되고요. 네. 주말에 가서는 먼저 모든 그 국민들이 다 신청할 수 있고요. 아. 다음 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요 이번 주만 이렇게 요일별로 생년월일 끝자리 부분만 그 잘 확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출생연도 끝자리를 그렇습니다. 기준으로 신청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출생연도가 네. 2하고 7로 끝나는 날들이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듯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됐는데요.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10월 전까지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리 옮겨서 뉴스파이치기 이어갑니다.